안녕하세요. MD알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젠머신 라이젠 3 5300U 제품입니다. 미니 PC 시장에서 M100 미니 PC들이 엄청난 가성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M100 미니 PC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게임 부분인데요. 물론 노트북이나 미니 PC나 이런 소형 컴퓨터들은 발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임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게임인 DI 레저럭션 정도는 M100에서 돌아가기는 하지만 힘겹게 구동됩니다. 그에 반해 AMD 5000번대 미니 PC들은 이런 종류의 게임은 거의 발열도 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기에 가벼운 게임 정도 즐기시는 분들은 AMD 미니 PC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이젠 3 5300U는 각벤치 기준 싱글은 1400, 멀티는 4000 조금 넘게 나옵니다. M100보다 멀티 기준으로 30% 정도 높은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AMD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인텔보다 게임에서 좋습니다. 라이젠 3 5300U에 들어가는 내장 그래픽은 베가6입니다. 베가 시리즈 간 성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램은 DDR4 소켓 두 개 있으니 듀얼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파이어벳 MN56 제품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램 포함으로 구입하시면 램이 한 개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SSD는 M.2 2280 장착하시면 됩니다. M.2 224의 소켓도 있으니 편하시대로 장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DMI 2개 USB-C 포트가 있어서 3대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2 장착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11은 리테일 방식인데 포맷 후 설치하실 때 스티키 없음으로 설치하시면 정품 인증까지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포트는 USB 3.0 2개, USB 2.0 2개, 램 포트 1개, 오디오 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리세일 여러 번 봤지만 이번 세일 때 가격이 가장 저렴한 듯합니다. 램 SSD 포함 생각하시면 파이어벳 MN56 제품이 좋아 보이고 베어본 생각하시면 이 제품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부가세 이내로 AMD 5000번대 구입하시면 상당히 가성비 좋은 선택이지 싶습니다. 11월 세일 진행 중이니 쿠폰, 결제 할인 잘 챙기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과 댓글 더보기 누르면 나오는 해당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